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글로리 조연 배우들을 어디에서 봤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메이저 골프 리조트집의 아들인 전재준 역을 맡은 박성훈 배우는 육룡이 나르샤의 길류 역을 연기했고 질투의 화신에서 고경표의 비서인 차비서 역과 하나뿐인 내 편에서 장고래 역을 맡았었습니다. 당신 뭐야? 아? 내 친구. 친구? 박연진의 남편이자 재평건설의 대표인 하도영 역을 맡은 정성일 배우는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신민아 남편이었던 김태훈 역을 연기했고 빈밀의 숲2의 박상무 역과 제가 답을 드려도 될까요? 영화 늑대사냥의 정필성 형사 역을 맡았었습니다. 성한 믿음교회 목사의 딸인 이사라 역을 맡은 김이어라 배우는 배드앤크레이지의 용사장 역을 연기했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탈북자 개양심으로 나왔었습니다. SG 에어라인의 승무원으로 일하는 최혜정 역을 맡은 차주영 배우는 CG 인더트랩의 남주연 역을 연기했고 어게인 마이 라이프에서 한 실장 한지연 역을 맡았었습니다. 전재준의 신부름 하는 송명호 역을 맡은 김건우 배우는 저 밀면 뒤지기 좋은 높이다. 쌈마이웨이의 김탁수 역을 연기했고 너 고동만 아니냐? 고동만? 나쁜 형사의 장영민 역과 청춘기록의 박도아 역을 맡았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스파이 강현남 역을 맡은 염혜란 배우는 도깨비의 은탁이 이모 지연숙 역을 연기했고 동백꽃필 무렵의 홍자영 역을 맡았었습니다. 단발머리의 추선생 역을 맡은 허동원 배우는 범죄도시의 오동균 형사 역을 연기했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로또 당첨된 이혼남 신일수 역을 맡았었습니다. 문동근의 선생님의 아들 김수환 역을 맡은 강기루 배우는 재벌집 막내 아들의 진동기 비서인 백상무 역을 맡았었습니다. 박연진의 딸 하예솔을 연기한 오지율 배우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어린 시절 우영우를 연기했으며 승리호의 순희 역을 맡았었습니다. 오늘은 더 글로리 주연 배우들이 어디에 나왔었나를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